그래서 NS입니다. 가장 제일 좋은 장소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꾸미고 또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주로 상대의 좋은 것만을 꾸미는 것이죠. 또한 구독자들은 케빈 때문에 다른 게임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주장장을 말하기로 눈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무슨 약점이 있고 뭐 어떤 부분은 못 낳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내 눈이 누군지 이미 화학작용이 내 눈을 사랑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감추고 사진으로 치자면 보상 처리한 보통성 처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 이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잠때서 잠들때까지 그리고 365일 그 사람하고 함께합니다.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당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또한 결혼 생활은 봄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꽃피는 그 시절을 보면 이 악성과 가정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극복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은 여자는 부부는 가히 알지 못하는 서로를 향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압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좀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내 아내야 하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순조롭게 내 인생이 쫙 그렇게 펼쳐질 때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스펙트럼이죠. 그 진면목의 이모저모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이야기를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은 야곱의 시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삐뚤빛뚤한 성격과 기회주의적인 모습,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살았던 아주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간도 있었지만 한번 세상을 향하고 기도를 주고는 양면을 주고는 시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놔뒀으면 끝까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국가의 정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름이었습니다. 야곱과 맞붙어 하나님이 씨름하신 겁니다. 씨름하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뼈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회만 되면 사용하는 인간적인 술수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다 손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어그러진 땅과 함께 떠나가 버렸고 몸이 무너진 인간적인 술수도 함께 지면하는 것이죠. 일생일 때 문제 앞에서 지금 야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나서려고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군면에서부터 뒤집어 놓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나를 이겼는데 너도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니? 일부러 하나님 쳐주셨습니다.
죄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없는 다리를 지지를 보며 절도까지 하고 이제부터 그 일생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의지로 눈물을 닥칠 때에 이 부분 어지가 내가 속는 파도를 만지작만지작거립니다. 뭘 놓치려 하나? 욕을 쓸까? 조방목을 쓸까? 뭘 내가 뽑아둘까? 그러다가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결국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꾸는 사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 이놈처럼 신발에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랑받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봤고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받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다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어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이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도 그대로 내 앞에 잔존해 있습니다. 두려움의 현실이 그대로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경 나를 휘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체험 해보신 분도 계십니다. 암담해요. 그러나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네가 나를 이겼어 기도 가운데에, 그러니 네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너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에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인생의 가장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었던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불방으로 깊은 샘물과 같이 그 믿음을 끌어올려 올려드렸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수가인 스펙포드는 수라고의 저명한 변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도 청소가 되고 평생을 모았던 그 모든 재산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향하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 누구도 아프지 않을 어린 네 명의 딸,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을 그만하고 맙니다. 30분 만에 그 배가 차가운 바다 밖으로 바다 밑으로 가고 침몰하면서 아내는 겨우 구조를 받았지만 내 어린 딸이 그 물 밑에 수상하는 걸로 봅니다.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어떤 것을 보고 그 순간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 배전에서 갑판을 치고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재산도다 죽어버렸으니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도 여기서 나도 죽어버리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지어드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새벽 3시경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할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평강의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 그 마음에 있었던 가득한 슬픔과 애통함과 그 절절했던 한탄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그 평강이 임했던 순간 그는 죽음 변화에 실을 적습니다. 내 평생의 가볍게 순탄아 늘 잔잔한 평강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13장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절망과 좌절과 아픔에 빠져있는 인생의 가장 흑암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매달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지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났으니 그 절망과 그 눈물과 한숨이 너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체험을 경험했던 믿음의 한 사람이 작시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존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로 씨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상황이 날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체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보내고 보고 있는 자, 거기까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보고 있는 자라.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20년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에서, 이 짐승 같은 형을 만날까봐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내가 또 먹을 다 버릴 거야 했던 그 형,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익숙한 사람뿐이에요. 전투력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맞부딪혀봐야 바위에 달걀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국의 에서, 그 에서가 400명 거리를 죽인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이 야곱은 막판에 도달할 때까지 무슨 수라도 쓰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많이 범석했어요. 머리를 막 컴퓨터처럼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식들 중에 한 놈이라도 그 사랑하는 요셉이라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되지만 하나만 하지만 내가 전부하는 것을 시작해서 막부터 써버리겠다. 이런 수단과 방법마저도 그는 강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에 야복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람의 약속에 자기 인생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그 앞에 나아가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고 몸을 몇 번 땅에 굽혔다고 7번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7번 굽힌다. 딱 한 가지입니다. 케이스. 왕 앞에.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 복종하는 마음으로 7번 땅에 머리를 굽히는 것. 요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니 형에게 이제 내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면 죽겠고 형이 살리면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내가 지금 받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처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다녀와서 그를 맞아 입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은이라. 아멘. 기가 그런 일이죠. 20년 지기 원수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통곡하며 이산가족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니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시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고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아람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면서도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등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니까 형과도 관계가 풀리고 나머지 모든 인생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20년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10년 전에 풀었더라면 그는 10년 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15년 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수 있었다면 15년 전에 고향에 돌아갔을 것으로, 아니 그 이전에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그는 고향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답답하고 현실이 촉촉한 중일 때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에 손을 댑니다. 기술입니다. 저 스스로 참 이게 인간이구나. 지난 수험 날에 어느 학생이, 고3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을 치다가 그만 1교시가 끝나갈 무렵에 이 학생의 고3에서 휴대전화가 벨소리가 자꾸 울려가지고 부정행위자로 그렇게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본 거예요. 1교시 보다가 쫓겨난 겁니다. 1년 망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새벽에 사랑하는 자녀 수능시험장에서 참 떨면서 그 1년 동안 고생한 시험을 보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내가 따뜻한 밥 해줘야지 해서 도시락을 싸다가 자기의 휴대전화를 깜빡하고 두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리고는 정말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맛있는 반찬과 밥 해가지고는 딱 닫고 도시락에 넣어놓고는 거기서 꺼내지 못하고 아무리 깜빡하고 그걸 그냥 두면서 그리고 부모는 그래서 모든 것 희생하고 자기만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가. 그런데 이렇게 됐다. 오히려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행했는데 그 결과 자녀가 1년 공부 농사 망쳐버렸다. 재수하게 됐다. 통곡하게 됐다. 한 해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안정.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허수입니다. 그 고수는 어떤가? 고수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수는 기도합니다. 고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어려움이 터졌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갔듯이 이제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필요한 방법도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순조롭게 순조롭게 하나하나 이게 이상하게 참 이런 일이 생기네 하나님 은혜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큰 유익. 사실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보다도 몇 배나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만나서 울림을 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원수를 갚으려고 20년을 칼을 갈았던 형.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질풍노도처럼 자기에게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형에서 그런 그 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품었던 부수심과 원한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에서 변화시키시사 동생 아우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울고 제외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에 야곱이 형에게 식구들을 소개하죠. 이 사람 누구고 얘는 누구고 그래서 앞에 먼저 보냈던 550여 마리의 그 어마어마한 가축이 예물을 형에게 받으세요. 아니야 아우야 내게 있는 것만도 나는 충분히 그 필요 없어. 네가 그냥 피카디가 가서 아닙니다 형님 받으세요. 강문을 하죠.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10절이 오늘 우리의 여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벗어 정하는 때 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이던 에서 자기 인생 최대의 골칫거리요 문제거리였던 그 에서의 변화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순풍이었다면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자기가 계획한 것처럼 하나하나 척척척척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인생이 문제 가운데에 우겨쌈을 당하고 인생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고 가장 안전을 가운데 있다 인생의 불투명한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쌓여주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고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만의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를 만나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좋을 때요? 만사형통할 때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돌아갈 때요? 자식, 뭐 대학 잘 붙고 자식 건강하고 뭐 직장 좋은 데 가지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사업이 그냥 착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내 사업이 보이고 나의 만사형통의 현장이 보이고 또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을 냈고 죽을둥살둥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상황을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걷어올리면서 문제와 위기에서 조금 굴러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한 감사와 찬송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한 권능의 오른손을 뻗치시는 하나님 위로만 위로가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가운데서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탄과 순적할 때보다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부도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찾는 자가 더 많은 일 그렇게 있습니다. 자세를 주님께서 여름과 겨울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좋은 일, 늘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올리는 연애 대상과 같은 일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어린 부부처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의 그 오랜 순간순간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의 때에 다시 자신과 사랑을 선명해주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인생을 맡기고 그것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순간 어느 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여러분 위험의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스펙보드의 구동이 변화되어 간증이 된 내 평생이 바뀌는 순탄이 누군가 이 자리에서 너무 괴로운 심령이 있습니다. 애서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고 주님과 씨름하면 주님은 나에게 이 순간 너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문제가 너를 어떻게 못할 거야 약속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세상은 분파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와 같이 우리 인생에 에서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또 돌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새로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내가 너에게 했다, 네가 나 승리했어, 어린아이의 그 몸부림의 부모가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평안할 때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보이고 내 노력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겠죠. 그 모든 업적과 성공의 열매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절망과 좌절과 질병과 낙심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극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는군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문제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 그 문제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주님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주님과 기도 가운데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